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 나선 성지가 좋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한 시리안 게이트. 사도 바울은 이 3차 전도 여행 시 이곳 벨렌 골짜기를 통해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오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역사의 현장, 수리아에서 이곳을 지나 니누에까지 갔던 요나의 흔적까지. 그 현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 수리아 안디옥에서 수리아 지역과 길리기아 지역을 다녀가 더베로 갔다는 말씀에 따라서 이제 수리아 지역에서 더베로 넘어가는 이제 벨렌 게이트라고 하는 곳을 지나게 되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산을 넘기 전에 중요한 요새였던 바크라 요새를 방문을 했고요. 자, 이제는 한번 정식으로 산을 넘어가 보는데 이게 여행하기에는 정말 힘든 고개 산 넘어길이지만 이게 오늘날의 여행자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드라이브 코스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앞으로 이 성지 좋다를 보시고 수리아 지역을 찾을 이제 미래의 여행자들을 위해서 이게 고단하기만 한 건 아니다. 터키에 정말 좋다라고 하는 이 고갯길에 있는 식당 하나를 소개합니다. 예, 중요한 이제 튀르키예의 이 절기 명절 때는 이렇게 라이브 가수를 초청까지 하면서 아이란. 오. 먼저 아이란이라고 하는 예. 와, 에퍼타이즈로 아이랑 예, 시큼한 우유. 자, 여기서 세 가지를 시켰는데요. 와, 뭐 이렇게 정성껏. 오, 세상에. 오, 야, 아주 그 정말 에스켄드른 케밥을 이렇게 또 빵과 함께 하는데 자, 요 빵을 걷어내는데 이 빵도 먹는 거고요. 케밥? 타와. 타와. 케밥을 이 빵으로 덮고 또 실제 이제 케밥을 구워 오고 그리고 또 하나에 이제 있는데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해서 야, 이렇게 그렇죠. 격식대로 먹어야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말 케밥의 진수네요. 그 양념은 맛있게. 아, 예, 정말 1인 한 10불 정도를 가지고도 이렇게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튀르키예는 세계인들의 관광객과 순례객들을 사로잡는 비결인 듯 싶고요. 역시 맛의 차원이 달라. 이스탄드른 케밥. 네, 바로 수리아 지역과 길리기아 지역을 연결하는 누르 산 정상 고갯길에 있는 이 식당인데요. 자, 이것도요. 똑같이 케밥 요리를 또 이렇게 합니다. 네, 보시죠. 이제 막 이제 돌로 된 접시에 케밥을 바삭하게 익히고 정말 온갖 이 양념을 한 네, 정말 아마 이것 때문이라도 우리가 수리아 안디옥을 한번 찾아야 되고요. 제가 그렇게 온 이 튀르키예 지역을 여행했지만 이 식당에서만 제가 먹어볼 수 있었던 곳이고 이곳을 찾아온 분들은 이렇게 이제 후기 아 맛있었다 이렇게 이제 방명록을 작성을 하고 자 마지막 입가심 역시 튀르키예 커피로 마무리합니다. 이야 이거 보시죠. 그렇게 저렴하면서도 이렇게 커피를 달여내고 그 옆에는 또 이 향을 태워서 이 마시는 커피에 이 즐기는 향이 있어요. 네. 역시
터키 마침 이 터키의 튀르키예의 라마단 기간 동안에 제대로 정식을 한번 먹어보는데 마지막 이 커피 데려내는 이 클라스가 있어요. 역시 대국입니다. 네. 어쨌든 이 튀르키예는 정말 자연적인 그런 풍요로움이 돼서 먹거리가 정말 유명하고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수리아 안디옥의 이제 누르산을 넘어서 주교 길르기아 지역에 이렇게 도착을 하는 첫 만난 길르기아 지역의 모습입니다. 요 길르기아 지역을 넘어가는 이 누르산에게 유일한 통로를 벨렌이라고 하는 예, 보시고요. 수박이네. How much? 아, 키로에 1.5불. 아. 예. 근데 이게 키로잖아요. 근데 보통 하나에 8kg, 10kg 되니까 끝내 너무 많아서 짐 때문에 결국은 사지는 못했지만 아마 여러 명이 함께 한다면 하나 정도 사서 이렇게 예, 사지 않은 게 끝내 마음에 걸려서 다음에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한번 갈 때 이곳에서 꼭 이제 한번 사 보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이제 보시죠. 이게 두 지역을 연결하는 길목이라 이 물동량이 굉장히 많아요. 길이 또 오늘날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소로 갈 때에 반드시 지나야 되는 이 산을 넘어 내려가고 산에서 넘어가는 길목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 2차와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로 이 길을 통과해서 길리기아 지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냥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시리안 게이트라, 즉 시리아 지역으로 넘어가는 관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결국은 이 벨렌 이 지역이라는 이름을 따라서 벨렌 골짜기 길 이렇게 아마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특히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따라갈 때에 한 번쯤은 직접 지나봐야 될 중요한 사도 바울의 길이고요. 워낙 거친 두루 산맥으로 인해서 유일하게 오갈 수 있는 이 길이 고대로부터 이 여행자뿐만 아니라 제국의 이런 정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뭐 하드리안 로마 황제도 이 길을 넘어 수리아로 갔다고 하고요. 뭐 알렉산더 대왕도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이 벨렌 골짜기에서 했고요. 정말 역사적인 이 길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났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대에는 이 산길을 따라서 양 옆에 난 길인데 벨렌 또는 이제 시리안 게이트라고 하는 입구를 이제 고대로부터 이 그려낸 그림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 그 유명한 일명 시리안 게이트, 그러니까 이 시리아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이 협곡 골짜기가 있습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이 2차와 3차 전도 여행 시에 이 길을 통과해서 길리기아 지역을 갔습니다. 네, 자 보시죠. 정말 쫙 난 이 길이 누가 봐도 이것은 거대한 산맥을 넘어가는 그러면서 이렇게 발달된 도시로까지 형성된 곳임을 알 수 있고 이렇게 넘어오면 시리아 지역으로 조금 전에 사진은 이제 길리기아 지역으로 정말 사도 바울을 연구한다면 꼭 한 번쯤은 통과해야 될 길이 바로 시리안 게이트 벨렌 패스 픽처 벨렌 패스 얼마나 유명한지 고대로부터 화가들이 그려냈던 그 지점을 지금 찾아가는 저기 어디 알아요. 근데 워낙 도시가 크게 발달이 되어 있어서 이 협곡 양쪽에 길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이 협곡을 패스해서 길리기아 지역과 수리아 지역을 오갔습니다. 네, 워낙 역사적인 관문이기 때문에 여러 화가들이 그려냈던 그 장소를 이렇게 찾아가는데 거의 특히 길리기아 지역에서 진입하는 초입에 이게
있었더라고요. 네, 마침내 아, 찾았습니다. 도구리. 네, 도구리. 도구리. 그래서 그렇죠. 오래된 건물이 있잖아요. 네, 지금이야 이제 대로가 놓인 곳이지만 고대에는 정말 험한 산을 넘기 전에 이렇게 또 찻집이 있었다 그래요. 역사적인. 예. 오늘날에는 보니까 이 지역의 어르신들이 찾는 말빵이더라고요. 네, 비록 허름한 곳이지만 정말 역사적인. 여기가 진짜 이 벨렌지구의 마을 입구 다방입니다. 아마 최초로 한국인을 맞이하지 않나.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마을의 아저씨들이 모이는 말빵이 아주 역사적인 마을 입구에, 즉 시리안 게이트의 입구입니다. 아, 이거. 아, 슬라마리. 코리아, 코리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벨렌 게이트 그 사진에 있던 곳을 정확히 일로 가면 오, 다 온 것 같아요. 예. 땡큐. 네, 튀르키예를 가게 되면 도시는 발달했지만 아주 현지에 아저씨들이 모이는 말빵 이 다방에 이렇게 찻집에 왔습니다. 어우, 최고입니다. 차도 굉장히 달지만 쓴 커피와 아주 천상의 조화를 이루는. 커피는 무조건 써야 되고 이 나가는 무조건 달아야 돼.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이 모이는 이 다방에 들었으니까 진짜 현지인을 만난 것 같아요. 자, 드디어 이제 오리지널 바위 요 오를 깎아서 만든 길이 양 옆으로 지날 수 있는 길이었지요. 벨렌, 그 유명한 시리안 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리기아 지역에서 수리아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거대한 누르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요 길목을 통해서 협곡을 통해서 바로 이 협곡을 통해서 산을 넘어 수리아 지역으로 갑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2차와 3차 여행 시에 수리아를 떠나서 이 시리안 게이트를 빠져나와서 길리기아 지역으로 간 역사적인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네, 벨렌 또는 이제 시리안 게이트, 즉 시리아 쪽으로 가는 관문에 속하는 곳이죠. 고대로부터 길리기아 지역을 떠나서 수리아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수많은 여행자들이 이 길을 통과해서 수리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타고 갈까? 슬람 알리. 안타키아? 아, 안타키아 가는 길이래요. 예, 안타키아는 오늘날의 수리아의 이름입니다. 시리안 게이트 입구, 즉 벨렌에는 오늘날 이 이스켄드린과 길리기아 지역에서 수리아로 넘어가는 버스 정류장도 이곳에 있어요. 이거를 타면은 저도 수리아 지역으로 갈 수가 있네요. 우리는 역사적인 시리안 게이트 입구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정말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지났을 이 벨렌 패스, 시리안 게이트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아, 특히 이제 벨렌이 이제 기슬기란 뜻인데 이 골짜기 양옆으로 기슬기에 세워졌다는 뜻에서 벨렌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양쪽 이 길을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있었어요. 왜냐면 골짜기니까 강이 흘렀겠죠. 강이 흘렀겠죠. 그래서 그 골짜기를 건널 수 있는 시리안 게이트, 이렇게 계곡을 따라 올라오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길을 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 길과 이쪽 길을 연결하는 길이 양쪽에 있고, 바로 저쪽에서 이쪽을 연결하는 다리가 있었어요. 다리. 그리고 다리를 건너와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야, 역사적인 시리안 게이트를 따라서 우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보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래 흐르는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저쪽과 이쪽에 다리를 놓고 건너가거나 건너오면 이렇게 이제 타고 이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예, 다리의 존재는 이제 1700년대, 1800년대에 그려진 그림에 의해서 다리의 존재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수리아 지역과 길리기아 지역을 오가면서 이 시리안 게이트라고 불린 이곳을 통과해서 오갔습니다. 저렇게 다리가 있었지요. 네, 역사적인 현장에 섰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이렇게 한번 그 다리의 흔적이 어디에 있을까 했는데, 아, 이렇게 세상에 이게 다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쪽을 연결했던 이 화가들이 그린 그림에 있었던 그 다리의 존재를 이렇게 찾았습니다. 역사적이죠. 네, 굉장히 웅장한 다리였었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십자군 시대 때에 이제 만들어진 거지만 그 이전에 수제국을 통해서, 수많은 제국을 통해서 이 시리안 게이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존재를 역할을 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다리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자, 그 유명한 시리안 게이트 또는 벨렌 패스, 즉 수리아 지역에서 길리기아 지역으로 오가는 정말 역사적인 골짜기를 보고요. 이 누르 산맥이 얼마나 거대했는지 결국은 두 지역을 나누는 경계가 되었습니다. 자, 조금 따라서 다시 이제 오리지널 길을 한번 올라가 봤고요. 원래가 이 지역이 양쪽 지역을 오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식당과 또 여행자들이 사갈 수 있는 그 빵과, 아마 이곳에서 이 티르키예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정말 모든 빵들을 여기서 한 곳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예, 빵 이름도 많아요. 여행자들이 꼭 필수로 가져가야 될 빵이. 와, 이렇게 빵이 있구나. Hello. Bibe and Semet. 예, 비베, 씨밋. 와. 주북. 어? 주북. 주북. 예. 주북. 주북. 귀여운데. 귀여운데? 예. 다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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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키아. 고대로부터 여행자들이 넘어가고 넘어오는 길목이라 이 식량, 전통적인 빵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께서도 이 산을 넘으시려면 그래도 이게 하루 이틀치의 식량, 빵과 음식은 가지고 다녀야 됐었겠지요. 네, 정감 있는 튀르키예, 특히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길리기아 지역으로 넘어가는 벨렌 패스, 또 시리안 게이트라고 하는 곳을 지금 이렇게 아마 한국방송사물은 처음으로 이 유명한 고대의 전략적 위치에 있는 장소를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날에 이런 나스스 개 고감인데 이거 얼마 전에 넣었어요. 세상에 이게 오 고감. 빠르다. 뭐 매달 얼마서? 고감이 이렇게 있구나. 뭐 매달 얼마서? 뭐 무엇이야? 너무 큰데. 땡큐. 이게 1.5불이에요. 50원.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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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투 미트 유. 땡큐. 땡큐.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에 지났던
누르산맥에 넘어서 드디어 이제 길리기아 지역으로 가면 정말 역사적인 또 하나의 이 길목이었던 것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요나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니느웨를 찾았던 요나가 바로 이 벨란 게이트를 통해서 이 수리아 땅을 지나서 바로 니느웨까지 갔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이 오늘날의 도로에 그런 그 연결된 하이웨이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왼쪽에 볼 요곳이 요나의 기둥이라고 하는 이게 무슬림 전승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 전승이긴 하지만은 이곳에서부터 안디옥을 지나 알레포를 지나 또 화란을 지나 니느웨까지 가는 고대 하이웨이의 시작점이 이곳이고요. 특히 이제 요나가 고래가 어디에 토해냈는가 이게 우리 성경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무슬림 전승에 고래가 요나를 토해낸 곳이 바로 이곳 해안가라 가는 것이 않습니까?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니느웨로 출발을 했다고 하는데 야 정말 역사적이에요. 꼭 정말 이렇게 이 요나의 이야기조차도 실질적인 지리적인 이런 그 가능성이 있는 그런 루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나의 기둥이라고 하는 곳에는 이렇게 큰 건축물이 있었고요. 지금은 여러 길이 나면서 접근이 정말 어려워요. 정말 힘들게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바로 왼쪽에 오른쪽에 철도길이 났으니까요. 자 그래도 결국은 찾아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1차, 3차 전도 여행길에서 요나의 흔적을 찾습니다. 무슬림 전승에 요나를 삼켰던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해서 이렇게 엄청난 부조물을 세워놓았습니다. 이것이 일리가 있는 것은 무슬림 전승이긴 하지만 바로 이곳에서는 니느웨까지 고대로부터 하이웨이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곳에서 이제 시리안 게이트를 지나서 수리아 안디옥과 알레포와 또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하란과 거쳐서 이제 니느웨까지 가는 정말 사도 바울 길에 만난 구약의 요나의 이야기를 또 이곳에서 만나봤습니다. 아마 이것도 우리가 기독교 방송 사상 처음으로 요나의 흔적을 전하는 것 같아요. 즉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했다고 하는 그 기둥 바로 옆에 이곳이 바로 방롱쿨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이 방롱쿨 밑에서 너무 고단하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이 고단을 호소했던 그 유명한 방롱쿨이 바로 요나의 기둥 옆에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아줏가리라고도 불리는 이렇게 요나의 방롱쿨을 보면서 더욱 요나의 존재를 우리가 이제 알면서 드디어 우리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에 지났던 수리아에서 길리기아 지역을 돌아봤습니다.